크리스마스. 12월 25일 월요일 크리스마스네요. 세본 마트 앞에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어요. 이렇게 아무도 없는 건 처음 봅니다. 모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같고요. 식당도 거의 문을 닫았는데 한국인 오너가 운영하시는 치킨집이 문이 열어서 치킨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웃분께서 김치 한 통을 주셨는데 정말 맛있는 한국에서 공수해온 김치였답니다. 감동한 하루였고요. 1월 초에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로 여행을 갈 예정인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 조사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게 됐고요. 그리고 다들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건데 정말 정성스럽게 내용을 그냥 지나쳐도 되는데 내용을 다 정리해서 알려주는 분까지 계셨어요. 조사하면서 투로 조사하면서 새로운 정보들을 많이 알게 됐고요. 투로라는 차 업계예요. B&B라는 곳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고 엑스피디아랑 허츠에 들어가서 렌트카는 어떻게 빌리는지도 보았고요. 결론은 퀵서트를 이용해서 서리에서 바로 시애틀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애틀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는 비행기를 이용하려고 이미 예약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카드 사용 문제 이런 게 안 되는 게 있어서 이웃 한국인 분께서 자신의 카드로 결제를 대신 해주시고 제가 현금을 드렸고요. 외국에 살면서 한국인이랑은 사귀지 말고 거리를 둬야지 영어만 해야지 이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의리 있고 부지런하고 또 정보력 있는 분들이 한국인인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도움을 주는 분들은 바로 한국인 분들이신 것 같아요. 언어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그래도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좋은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고요. 세상에는 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국 여행 준비를 하면서 크리스마스를 조용히 보내고 있습니다.